우리 지역 소식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대구 경북 돋보기의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경주 엑스포가 최근 7개 부서에서 4개의 팀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주요 콘텐츠는 무엇이 주목받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지난 한 해, 이게 뭐꼭 경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컸지만 특히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특히 심했습니다. 저희 경주 엑스포만 하더라도 2019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이후에 새로운 컨텐츠를 갖추면서 2019년 12월, 지난해 1월, 새해 1월 한두달 동안은 예년에 비해 엄청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저희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2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몰아닥치면서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실망을 했지만은 근데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처럼 해외 관광객이 줄면서 국내 관광으로 몰리면서 코로나 단계가 좀 잦아들면서 지난 여름, 가을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 5, 6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국내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됐구나 희망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 엑스포가 1998년 세계 최초로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엑스포 행사를 개최한 이후에 2019년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가지고 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은 터키 이스탄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베트남 호치민 해외 행사까지 겸했었죠. 일회성 대규모 행사 위주라는 지적과 함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서까지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고 해서 새로운 운영 방침을 이철우 지사님 취임하고 난 뒤에 경주 엑스포는 이제 상설 컨텐츠로 상시 개장 체제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365일 상시 개장 체제로 가면서 올해도 새로운 컨텐츠를 보강해서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보강해서 한국 최고의 힐링 테마파크로 만들 생각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저희들은 올한 해를 컨텐츠 혁신의 해로 정하고 그냥 단순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와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가족 단위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컨텐츠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전통 놀이 공간 문화 조성 공모 사업에 저희 엑스포가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전통 놀이 공간 문화 공간이 조성이 되면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엑스포의 새로운 명물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저희 엑스포 기념관에 세계 문화유산 도시 컨텐츠가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도시의 주요 영상 컨텐츠들이 소개되면서 관람객들이 와서 마치 그 도시에 유명 관광 컨텐츠를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컨텐츠를 직접 접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2019년에 만든 다양한 영상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영상 컨텐츠 프로그램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든지 첨성대 영상관이라든지 기존 있는 영상과 체험 컨텐츠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가족들 단위로 와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 경주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그때 든 비용이 총한 1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7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든 상설 컨텐츠들이 이른바 빅4 컨텐츠에서 네 가지 주요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 컨텐츠들이 그야말로 경주 엑스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야, 경주 엑스포가 이렇게 달라졌나 할 정도의 핵심 컨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우리 솔금미술관.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전시 형태와 방식을 대폭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가 풍경이 되는 제4전시관에는 전시 형태를 새롭게 바꿔서 가벽을 설치하고 다양한 포맷으로
국립미술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예, 미술관으로 이번에 대폭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찬란한 빛의 신라라고 해서 저희들 타임리스 미디아트로 프로젝션을 만든 미디아트가 있습니다. 총 7개 주제관으로 예, 경주에 신라 천년의 유산을 갖다가 다양한 영상과 음악으로 재현했는데 이 콘텐츠도 관람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최초로 만든 콘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미나 나이트워크라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야간 체험 콘텐츠입니다. 기존의 야간 체험 콘텐츠라 하면은 예, LED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조형물을 만들어 놨지만은 저희들이 만든 야간 체험 콘텐츠 누미나 나이트워크는 토우대장 차차라는 예, 우리 자체 만든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LED 등과 VR 그 다음에 최첨단 레이저 불빛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신화와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주 엑스포 공원은 경주 엑스포 공원으로만 불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엑스포 공원하고 차별화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엔 올해부터는 이름을 경주 엑스포 대공원이라고 대자를 넣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있는 예, 테마파크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 트렌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 해외 관광이 줄어들고 예,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 체험형 관광으로 바뀌는 이때에 저희들은 더 많은 콘텐츠로 그리고 관람객들이 언제든지 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잘 갖춰서 예, 코로나 없는 힐링 테마 공원으로서 관람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엑스포 대공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